토트넘이 풀럼을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직접 기록하여 결승 골을 터뜨리고 매디슨의 추가 골에도 멋진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7경기 연속 승리를 차지하며 아무 패배 없이 승점 23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성적이며 9경기 동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켰으며 9경기 동안 23점을 따내어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9경기 최다 승점 기록을 세우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정말 인상적이며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침에 따라 선수들이 실행했으며 그 결과로 풀럼을 상대로도 공격 포인트를 창출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매체들은 경기 후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손흥민과 매디슨은 최고 평점을 받았으며 매디슨은 몇몇 매체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수들도 좋은 평점을 받았지만 호이비에르에 대한 높은 평가는 좀 의외적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풋볼 런던 등 여러 매체에서 각 선수의 평점과 경기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손흥민과 매디슨은 경기를 주도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로메로도 수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글루스키는 좋은 기회에서의 완벽한 플레이가 부족했지만 여전히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 팬들과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경기였고 토트넘의 현재 상태가 매우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과 매디슨의 뛰어난 경기력은 팀을 선두로 이끌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토트넘은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